의원님, 여기 제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 게이트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 이게 게이트라는 이유는 무엇이고 제가 가겠다는 겁니까? 나중에 이야기, 저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렇게 띄워놓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아니, 띄워놓으셨으니까 예, 예. 말씀하셔야죠. 아니, 그 이상직 의원하고 김혜미 장관님 잘 아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거 인천공항 골프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전주고 동문이다고요. 그러니까 동문회하고 이 골프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거기 다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까? 의혹이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다 의혹이 있습니다. 아니까 국회의원 얘기해 주시죠. 아, 장관님 그 저 이상직 의원하고 사진 찍은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사진은 그냥 찍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네, 일단 예.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아, 의원님, 저는 제 사진을 게이트라 그러면서 올려놓으셨으니까 일단 제가 말씀하셔야죠. 공항공사 골프장하고 저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아니 이거는 국정에 대한 게 아니고 뭘 해명해요, 의원님? 이거 말이 안 되죠. 뭐가 나와요? 김현미 장관님과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 국정감사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관님, 네, 코레일과 공단 모두 한국형 신호시스템 사업에 특정 업체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언론에서 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고 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는 내용을 더 파악해야 한다는 연락이 어제 왔습니다. 제가 분명 당시 철도국장에게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했고 국감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종감 하루 전에 연락 온 것은 조사도 하지 않고 회피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철도국장한테 제가 따로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요. 뭐 답변이 늦었다.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요? 따로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예. 답변을 늦게 드렸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이라도 그 충실하게 답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해가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요. 패싱입니까? 한국형 철도 시스템 입찰에 관련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언론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이럴 때 항상 이제 입찰을 하거나 해서 선정이 되고 나면 되지 않은 데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 국회와 이제 언론에서 저희 네네. 특혜 의혹 제기하고 나서 예, 예. 10월 20일 날 그 또 코레일 입찰이 네. 강행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국가 알림에 예. 대한 업체들 참여했습니까? 제가 자세한 상황은 잘 모릅니다. 예.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죠? 아니 제가 어느 업체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거는 잘 모르는데 아, 국감 때 이야기했던 부분을 장관님 그 보고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국민을 대표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보고를 안 받아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D 업체 참여했습니까? 제가 저 D 업체가 어딘지도 모르고 참여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입찰이 있을 때. 장관님 답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보고도 안 받고 있으면서 국감 중에 예? 저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보고도 안 받고 있는데 국토부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에서는 예의하고 아니, 담당 뒤에서는 국장이 조사 검토는 물론 한마디 보고도 없고 이렇게 무슨 국감을 이렇게 진행해도 됩니까? 아니, 담당 국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장관님께서 입장 바꿔놓고 보십시오. 국민들 대신해서 국회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한 건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 변명은 듣기 싫고. 아니, 변명이 아니고 그럼 의원님 질의 마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국토부 그 입찰 관련 제도부터 좀 개선해 주십시오. 국가 철도 사업의 D기업 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숨김없는 사실들 밝혀내야 합니다. 장관님 어제 인천공항공사 스카이 72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에 있어 대법원에서 강행규정 판시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공사가 기존 업체 압박한 것, 입찰 공모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위반, 비상식적인 낙찰자 선정까지 지적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5억 원을 주고 실시한 용역을 통해 가장 수익성이 낮은 입찰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장관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제가 인천공항공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예. 공사는 국토부가 시켰다는 변명을 합니다. 국토부와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뭐 장관님 아는 사실이 없다니까 아예 뭐 예. 관심조차 없는 거네요. 저는 그 인천공항공사 골프장이 다시 재입찰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적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 있으나 어떠한 방식으로 입찰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국토부가 하늘코스 10년, 바다코스 3년을 계약하고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시했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겠네요, 장관님. 예, 예, 모릅니다. 예. 그런 것은 인천공항공사의 자체 경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도 보고를 받으셔야죠.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활주로 그럼 이스타항공 관련해서 그거는 우리가 관할하는 일이고요. 이스타항공 예. 우리가 관할하는 일이고 인천공항공사 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인천공항공사 경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를 관리하는 감독이 장관님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별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공사의 막무가내식 입찰 행정 감사원 감사와 또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위원장님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이 문제 특정 업체 특혜 의혹과 공사의 국가계약법 위반과 국토부의 방관이 맞물린 사건입니다. 장관님도 아예 뭐 관심도 없습니다. 이 업체가 그 공사가 만든 골프장 게이트 그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원님, 여기 제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 게이트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 이게 게이트라는 이유는 무엇이고 정확하겠다는 뭡니까? 이야기, 저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렇게 띄워놓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그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니, 띄워놓으셨으니까 예, 예. 말씀하셔야죠. 아니, 그 이상직 의원하고 예. 김혜미 장관님 잘 아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거 인천공항 잘, 골프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전주고 동문이다고요. 그러니까 동문회하고 이 골프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거기에 다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까? 의혹이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다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아, 장관님 그 저 이상직 의원하고 사진 찍은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사진은 다 찍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네, 일단 예.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아, 왜 이렇게 제 사진을 게이트라 그러면서 올려놓으셨으니까 일단 제가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아니면은 의원님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제 사진을 게이트라고 하게 올렸으면은 근거를 이야기하셔야죠.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혹이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그걸 저한테 왜 묻습니까? 의원님이 제 사진을 올려놨을 때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의혹이 있다고 말만 하고 사진을 올려놓고 말씀을 안 하시면 그야말로 근거 없는 의혹제기 아닙니까? 왜 말씀을 못 하세요? 뭘 알아요 알기는요. 뭘 해명해요, 의원님? 질문이 없었잖아요. 예? 아니, 이거는 국정에 대한 게 아니고. 아니야, 해명을 하든 설명을 하든 할 거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되죠. 뭐가 나와요? 아니, 제가 이상직 의원하고 고등학교 같은 지역에서 나왔다는 거 말고 공항공사 골프장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의혹이 뭐 무슨 의혹이냐고요? 의원님은 의원님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그러면 의혹의 당사자가 되시는 겁니까? 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거를 대셔야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간단한 국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의혹이 있어요? 고등학교 같은 지역에 다녔다는 거하고 인천공항공사 사진은 저랑 찍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저한테 동생이라고 하는 우리 당 의원인데 줄로 섰어요. 아니 저한테 누님 동생 하는 의원님들이 한둘이신지 아세요? 잠깐만요. 무슨 상관입니까? 공항공사 게이트라고 하시는 거하고 저 무슨 상관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사진을 띄우셔야죠. 제가 다른 얘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이런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맥들 다 받는 일 있잖아요. 아이고 알면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니 전라북도 네. 출신 300만 명인데 그러면 국어하고 저하고 다 관계 있습니까? 네 장관님 잠깐만요. 아니
지난번에 어제 의혹을 제기하신 게 정동만 의원님이시니까 그 의혹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장관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아니 라는 것이죠. 무슨 의혹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무슨 네. 무슨 의혹인지 정체를 얘기를 하셔야 제가 답을 주죠. 고등학교로 같은 지역에서 다녔으니까 의혹이 있다. 그거 어쩌라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지금 다시 다른 학교를 한 번 더 다녀야 됩니까? 아니, 저, 네. 아니, 의사진행 발언 잠깐만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은 나중에 뭐 설명을 다시 해주실 거고 지금 그 정동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스카이 72 골프장의 입찰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은 전혀 뭐 관여하시거나 이렇게 한 게 없으시죠? 제가 관여한 바 없다 그랬는데 네네. 의원님께서 의혹이 있다 그러고 어제 국감장에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사진을 띄우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무슨 의혹인지를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의혹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의혹이 있다고 근거가 있으시면 저는 당당하게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직자를 의미하시면 안 되죠. 저도 30년 넘게 공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의미하시면 안 되죠. 네, 아무리 국정감사장이지만. 네, 장관님 여기서... 예.